넙스를 위로하고 기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술적인 그 거사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현 스님의 말하자면 그 콘서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배우 선생을 기리고 같이 우리가 그 배우 선생을 생각하면서 또 아름답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갖는다. 가수 신봉혁 씨가 나오셔서 신 나오세요. 배우 노래 한번 해. 완전 조용한 신봉혁 씨. 우리 뽀뽀 이상용 씨라는 대표님의 전속 가수입니다. 저 충남 논산생까지 올라왔어요. 한번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랜 스님의 콘서트에 오게 돼서 구하는 기쁨을 생각합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부를 노래는 그 배우님의 희극중 하나의 이웃인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경을 쓰시니까 이제 그 배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논산 소셨죠. 예, 논산 원길에서 이 노래 한 곡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아, 논산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오늘 여기 이제 무대를 하려고 제천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제천에 제가 노래하러 갈 때 누구하고 갔냐면 현당이라는 가수하고 같이 갔어요. 현당이라는 가수가 아, 늦게 그 힌트송을 내고 늦게 가수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매일 KBS 비가 오나 눈이 오나 KBS 로비에서 KBS 그 화단에서 또는 KBS 정문 앞에서 아니면 노크장 앞에서 KBS 커피숍에서 KBS 식당에서 늘 있는 거예요. 이제 가수가 되려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거나 녹화를 하러 가면 안녕하세요 저 현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CD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 이거 노래 좋으면요 소개도 좀 해주시고 어디 좀 이렇게 해서 연기해 주시고요. 저기 디스크 닦게 하시면 업소에서 이거 좀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현당입니다. 그러는데 키가 워낙 크니까 인사 한 번 하려면 머리가 땅에 내려오는데 한 달 걸려 이게. 이름은 일간에 승은 한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또 마주쳤는데 안녕하세요 현당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누군지 기억도 못할 거예요. 지금 이거 열 번째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CD를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부탁합니다. 현당입니다. 집에 가보니까 진짜 그 현당이 준 CD가 10장이 넘어. 그래도 나는 그냥 뭐 누가 주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이렇게 권성권성 넘어갔지 그 사람을 챙기진 않았는데 내가 그래서 집에서 아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크게 히트가 되고 가수가 되겠다. 왜? 그 무성의하게 받아서 그냥 알았어요 하는 사람한테 열몇 장씩을 그걸 몇 년 동안을 주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아 성공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준 것이 뭐 이런 걸 막 나오면서 아, 가수가 돼서 오늘 아, 현당 씨가 저를 제천에 어느 돈이 많은 사람 결혼식에 이렇게 사회를 초대했는데 이대로 가시기 너무 억울해. 그리고 우리 뽀빠이 이상명 형이 이분을 노래 배워 노래 잘한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 뽀빠이 형님은 제 선배시고 개그맨 제 또 스승이시고 그래서 아, 노래 한번 앵콜로 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어떤 노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행사장마다 단골로 부르는 노래 영을 내가 3번 서울이세요? 아니요. 왜? 오늘
잠깐만 기다리세요.